23,800원에 쿠션 하나, 리필 하나에 퍼프 두 개 플러스에 컨실러까지.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솔직히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쿠션이 좋아야 사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 클리오에서 헬시글로우 쿠션 리뷰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발빠르게 신상 쿠션이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그러면 바로 쿠션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퓨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은 34,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올리브영에서 9월 한 달 동안 23,800원으로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6가지로 나왔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진저 컬러입니다. 이번 클리오 쿠션 패키지가 진짜 대박인 게 쿠션, 리필에 퍼프 두 가지가 옵션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어리핏 컨실러 정품까지 들어가 있네. 슬림하게 빠진 요 컨실러. 쿠션 컬러랑 동일한 컨실러까지 들어가 있어요. 23,800원에 쿠션 하나, 리필 하나에 퍼프 두 개 플러스에 컨실러까지.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솔직히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쿠션이 좋아야 사는 거니까. 기존 동그라톤 케이스를 집어치우고 조금 사이버틱하면서도 약간 시크한 유광유광한 사각 케이스로 나왔고요. 퍼프가 굉장히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요렇게 블랙 퍼프로 나왔고요. 얇고 기공감이 조금 덜한 퍼프로 나왔고 약간 우리 애플이 생각나는 한입 베어문 듯한 요런 퍼프로 나왔는데 코 옆이나 눈 밑에 요렇게 하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딱딱이죠? 딱딱 퍼프 요런 퍼프 아주 뭔가 광야를 넘어다닐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고요. 최근에 여기 주둥이 위랑 턱 부분에 좀 트러블이 났어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수분크림을 발라줬고요.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그대로 쿠션을 발라줄 거고 저는 여드름 수부지 25호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단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쿠션에도 샌드가 안 나왔더라고요. 이제 클리오 선생님들이 우리 25호분들을 좀 무시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 기획이라도 샌드 컬러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거 뜯는 맛이 있죠 또? 와우 밝아요. 벌써 밝아. 꾹 찍어 바른 거 뚜껑을 조금 덜어내시고 얼굴에 발라줄게요. 오, 은은하게 쿨링감 있어요. 오, 얇은데? 컬러는 확실히 제 피부보다 밝죠? 제 얼굴에서 왼쪽만 지금 반쪽 커버를 해줬는데요. 화사한 23호 옐로 베이스 컬러인데 상아빛이 조금 감돌아서 피부를 뽀얗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아빛 옐로 베이스로 나왔습니다. 중간 정도의 커버력이고 반쪽은 요 정도로 발라봤고요. 남은 오른쪽도 발라줄게요. 놀롱. 근데 쿨링감 되게 시원하다. 요 퍼프에 미스트 한번 먹여주고 발라주는 느낌의 쿨링감이 들어요. 퍼프랑 쿠션의 궁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먹은 걸 다 뱉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더 기공감이 있고 두께감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요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번 23호 진저 컬러가 되게 예쁘게 뽑혔어요. 그래서 상아빛 베이스거든요. 컬러면으로만 봤을 때는 평소에 화사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23호분들이 딱 좋아하실 컬러예요. 코 옆 붉은기는 요 정도로 됐고요. 수영 커버는 엄청 잘 되진 않았어요. 확실히 제 피부보다 밝은 컬러기 때문에 수영 커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모공 커버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잘 된 것 같은 느낌은 못 받는? 딱 적절한 정도? 커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쪽 부분.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 상태가 굉장히 예뻐요. 피부 표현은 깐달걀이다. 빠질 수 없는 마스크 테스트까지 보여드릴게요. 사용하지 않은 덴탈 마스크고요. 그대로 준비하시고 쏘세요. 마스크 묻어남은 아이폰으로 첨부를 할게요. 어디 한 군데가 심하게 묻어나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노랗게 물든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묻어남은 있긴 하지만 엄청 심하진 않았고요. 얼굴은 어떤지 봅시다. 마스크 라인 찍힌 거랑 여기 코 부분 지워진 거 볼 수 있고요. 막 엄청 쿠션이 벗겨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국들은 남아있는 점. 그래서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퍼프로 정리만 해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퍼프로 얼굴 정리를 해줬고요. 클리오 킬커버 더뉴 파운웨어 쿠션 첫인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발림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듯한 느낌? 발릴 때는 굉장히 매끈하고 물기 어리게 발리다가 마무리감은 세미매트한 느낌인데
얼굴 피부 표현에서는 은은하게 광채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감은 피부를 조금 잡아주는 듯한 세미매트한 느낌을 받아서 평소에 세미매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텍스처고요. 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 커버력은 괜찮은 편이에요.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줬을 때 커버력도 높아지면서 두께감도 살짝 생기는 편인 것 같고요. 쿠션의 향 같은 경우에도 클리오 쿠션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클리오 쿠션에서 나는 그 특유의 알콜 느낌이 조금 나는데 향이 막 진하지 않아서 쿠션 바를 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매장에서 꼭꼭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전에 리뷰했던 비건웨어 그 헬시글로 쿠션은 조금 좀 차분한 진저 23호 컬러였는데 킬커버 더뉴 파운웨어는 조금 화사한 상아빛 23호 컬러로 나왔고요. 쿠션 퍼프랑 궁합도 괜찮았어요. 근데 퍼프가 조금 더 두껍고 기공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마스크 테스트도 괜찮았어요. 완전 뽀송이 쿠션이 아니라서 묻어남은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마스크에 묻어남이 심하지도 않아서 좀 다행이었고 퍼프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점도 괜찮았고요. 이 속광들이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지금 계절에 잘 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첫인상에서의 피부 표현이나 발림성, 커버력은 마음에 들었고요. 이 상태로 지속력이 오래 간다면 좋겠지만 베이스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지속력에서 진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첫인상은 마음에 듭니다. 5시 44분이고요. 저는 대략 5시간 후에 피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 11시 16분이고요. 쿠션을 바른 지 5시간이 넘었어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반질반질 유분이 많이 올라왔죠. 유분이 올라오면서 베이스가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몽골몽골 뭉칠랑 말랑하는 현상이 또 일어났네요. 볼 부분은 굉장히 예쁘게 남아있는데 T존 부분이 더러운 건 아니지만 더럽게 무너질랑 말랑하기 딱 그 직전이어가지고 그러면 왼쪽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수정을 했을 때 예뻐지고 보완이 되면 너무 다행일 것 같아. 아... 예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살짝 제형감들이 뭉쳐서 지금 피부가 더 얼룩덜룩하게 돼 보이는? 유분이랑 이 쿠션이랑 만나가지고 예쁘게 합쳐지는 느낌보다는 보이시려나? 여기 이렇게? 반대쪽은 또 괜찮게 수정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쪽이 약간 떡져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까지 해줬는데 확실히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한 겹을 수정을 하니까 피부톤이 조금 더 화사해졌죠. 다크닝 같은 경우에도 제 피부에서 2, 3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피부랑 맞아가는 톤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됐고요. 마음에 드는 수정 화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한쪽은 조금 떡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 화장에서는 조금 아쉬웠고요. 속건조도 살짝은 느꼈어요. 근데 속건조가 막 심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처럼 수부지나 건성분들은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첫인상은 좋았지만 수정화장이 예뻤다면 더 좋았겠지만 정말 케바케여가지고 이번 쿠션은 기획은 정말 좋았어요. 컨실러까지 두다니 와우. 그래도 제가 전에 리뷰했던 비건웨어 헬시글로우 쿠션을 좀 더 잘 쓸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오늘 클리오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